Yeah. 새롭게 시장을 보는 오딘의 눈 시간 저는 오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 이번 시간에는 저번 어, 첫회 그 투자와 투기 그리고 도박의 개념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시장 심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심리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시장 어떻게 보면 투자는 심리에서 시작해서 심리로 끝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는 그 시장심리에서 어떤 유형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서 한번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시장심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실제 투자를 하거나 매매를 할때 내가 어떤 심리상태인가 혹은 나는 어떤 심리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잘 고민하신다면 향후에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료됩니다 시장심리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시장의 큰 화두는 그공포 탐욕과 공포죠. 시장은 어떻게 보면 시세라는 건 탐욕과 공포를 움직이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시장 신을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탐욕, 희망, 그리고 복수심, 그리고 적개심, 자만함과 거만함, 혹은 스릴, 흥분 및 도취감, 혼란과 좌절감, 과신 등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장 심리는 앙드류 코스탈, 코스탈로니 옹이 시세는 돈과 심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세라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주가로 보신다면 주가로 움직이는 것은 유동성 돈과 그리고 매수세가 급하냐, 매도세가 급하냐에 대한 심리적인 차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세를 여러분이 기술적 분석 그걸 볼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어떤 지표에서 과연 시장에서 대중이 혹은 참여자가 어떠한 심리에 있는지를 잘 연구해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기술적 분석의 알파 오메가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 시장에서 그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이유가 그 시장 불확실성 때문인데 시장이 불확실하면 시장에서는 그 투자 액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확신을 갖지 않으면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세를 움직일 때큰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들은 대개 시장이 불확실성을 보여줄 때 그러한 현상이 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최근에 보면 미국의 미국 시장이 일정한 박스권에서 다우지수 왔다 갔다 할 때, 마찬가지로 이때는 정부 폐사라는 이슈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고 단기로 끝날지 아니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언제 할지 잘 모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 투자를 꺼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박스권에서 갈지자 형의 그 주가 형태를 보인다든가,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시장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시장 불확실성일 때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시장 참여자의 유형별 심리 강도를 보시면 그 심리가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것은 그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호흡 길이로 투자를 하는 투기자가 될수 있고, 그리 짧으면, 뭐, 하루짜리도 있을 수 있고, 며칠 정도, 일주일, 끼해 일주일 정도에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 트레이더들은 투자자와 투기자에 비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대개 데이트레이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은 굉장히, 선물이나 옵션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심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물론 도박꾼은 더하죠. 그 루머나 혹은 어떤 뉴스가 터지면 바로 겁을 먹거나 흥분해서 마우 덤비거나 투매를 하거나 이렇게 되죠. 대개 그 스파이크라고 해가지고 그큰 침을 맞는 경우가 있죠. 위에 상승했다 쭉 빠졌거나 아니면 하락했다 쭉 당기는 경우. 그런 경우는 대개 도박꾼들이 집어 던지다 보니까 나오는 대중의 그 흥분 상태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장 심리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왜 투자자들은 그런 현상이 안 보이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는 그 투자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습 효과입니다. 학습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특히 그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다 보니까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일반 사회에서는 단기적으 일어나죠. 어떤 패션이라든가 혹은 어떤 뭐 음료수가 유행한다든가 요럴 아니면 신발이 유행한다든가 굉장히 단기적으 일어나죠. 거기에 따라서 그 대중들이 반응하는 것을 쉽게 우리는 측정하기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문화와 그리고 사회와 정치와 거의 모든 것을 맞물리면서 이게 발전, 그 사회가 발전하듯이 같이 발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측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분들을 보시면 대개 시장이 급변동하거나 급등락할 때 상당히 평온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시장 경험을 통해서 심리를 다스리는 혹은 시장 심리에 있는 그러한 것을 긴 기간에서, 긴 기간에 걸쳐서 학습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학습의 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공 투자에서 가장 큰 요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가장 큰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미치는 심리 중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은 통상 그 리스크 깊이 현상 때문에 나타납니다. 리스크 깊이라는 것은 내가 혹시 여기에 베팅을 하면 혹시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바로 진입할 자리에서 진입을 못하게 하고 청산할 자리에서 청산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그 투기자라는 것은 계산된 모험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에 쌓여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고 말죠. 그 기회를 놓치면 수익의 기회도 없는 것이겠죠. 또 다른 것은 이 손실의 두려움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추세를, 추세가 무너져가지고 순간 무너져서 어떤 그 뉴스가 나왔을 때툭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러다 바로 회복하는 경우 많죠. 그런 경우에 왜 거기서 밑에 던질까요? 그거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매매자로 하여금 부하 내동하게 만들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것 중에 하나인데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혹시 이거 당장 안 사면 나를 주고 막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요 매매할 때 특히 심한데 어떤 호재가 나오거나 이럴 경우 특히 개별주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내가 못 살, 못 사면 이게 점상으로 쭉쭉 날아가면 아, 나는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기회 상실 아니야? 그래서 막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경계해야 할 대상이죠. 또 다른 것은 공포감인데, 공포감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그 시장 심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은 변동성은 공포와 탐욕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포는 그9.1 사태도 마찬가지죠. 그죠? 엄청난 공포로 무려 200포인트 대에서 마구 집어던지는 혹은 얼마 전에 그 유럽 재정 문제도 있었죠. 유럽 재정 문제 사실 국가적인 문제니까 그거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거기에 마구마구 던지기 시작했죠. 최근 2 0 포인트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주식 많이 던지죠.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일종의 공포입니다. 지금 안 던지면 다시 내려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또또 다시 1,700 대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원금 회복이 됐으니까 빨리 나오자. 이것도 일종의 공포입니다. 혹은 뉴스가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악재가 나왔을 때 최근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동양 집권도 있었죠 그죠 동양 집권에 실제 CMA나 이건 안전하게 수탁회사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돈빼기 바쁘죠 그죠 이것도 바로 공포에 젖은 시장에서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문 투자자라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공포를 들때 거기서 기회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대개 공, 시장의 공포가 그 만연해가지고 시, 장을 뒤덮었을 때 그런 경우가 대부분 9.1 사태도 그랬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을 때도 그랬고 그때가 바로 다 바닥과 절의 매수기획이자 바닥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공포는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공포를 이기려면 작은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또 다른 것은 이익에 대한 두려움인데 지금 내가 이익에 대한 두려움 뭐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을 내가 지금 이걸 안 사면 당장 못볼거 못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로는 내가 이걸 빨리 차익 실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좀 이따가 떨어져가지고 이그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상승 초기 종목들을 낼름 잘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투자해서 이익은 키우고 손실은 제한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시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잘하는 분은 소위 고수라는 분들은 5% 마이너스, 10% 플러스, 50% 플러스, 15% 플러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못하는 하수는 플러스 5% 수익 나있고요. 3% 수익 나있고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뭐 이런 식으로 짜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이익에 대한 두려움이죠. 올라가는데 눌림목이나 이런 걸 추세를 가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수익을 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조정이나 이런 데 혹시 내가 이익을 못얻는게 아니야 하는 두려움에 여기서 잘라먹는 거죠. 조금만 흔들면 잘라먹고, 잘라먹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것, 크게 가는 종목은 없고, 먹으면 끝에 5에3% 뭐 이런 건 많죠. 그죠? 그리고 빵 떨어지는 거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자르고 키우고 있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만약에 주식에서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먹을 때 크게 드시고, 잃을 때는 작게 잃는 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뭐, 자주 잃어도 되고요. 뭐, 한 5%씩, 한 10번 잃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에 뭐, 100%, 200%씩 한몇번딱 먹으면 이 게임이 계좌가 틀려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또 다른 것은 탐욕이 있는데요. 우리는 단기간에 큰 부를 획득하려는 과도 욕망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빠른 시간에 그 그래서 보통 단타를 많이 하죠. 그 단타에서 돈 버신 분 있던가요? 단타에서 성공한 분 있던가요? 그 제가 주식시장 강사 한세번 정도 변할 때까지 참여해봤는데 예전에 한 때는 뭐데이 트레이드가 유명했고 그때 스윙 트레이드도 유명했고 그러나 그분들 중에 성공한 분은 단한 분도 없었습니다. 퇴출안 당한 분 없었고 그왜 그럴까요? 빠른 시간 안에 큰보을 획득하는 초조함이죠. 거기다. 욕망이 사로잡혀 있다 보면, 이 객관적으로 보는, 크게 보는 습관이 사라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해지죠. 초조해지고. 그래서, 시장이나 종목의 선택 혹은 진심점에 보통 이탐욕이 발생하는데, 어떤 종목, 어떤 시장이나 혹은 어떤 종목을 내가 그 진입할 때, 포지션에서 약간만 이익이 생기면,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 어떤 경우에는, 대피 중인가 이런 경우가 있죠. 뭘 하다가 박스권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돌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돌파를 했으므로 여기서부터는 강한 직 추세가 형성될 수가 있으니까 회기를안 한다면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약간의 이익이 생기면 잘라 먹죠.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매매인데요. 이건 일종의 탐욕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잔 거에 욕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추세가 유지되면, 유지되는 한 계속 중간에 흔들림을 무시해보고 끌고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냐면, 아, 고점 매도 하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해야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해야지, 이런 욕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굉장히 잘못된 습관인데요. 당기는 고점과 저점은 사실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맞추기도 어렵음더러 맞출 수도 없고, 맞춘다고 떠드는 거면, 떠들면, 이거는 뭐라고요? 그냥 사기꾼,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눌림목이라는 게 비율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게 올지, 이거는 아무도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신 노름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일종의 뭐라고요? 탐욕입니다. 그런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 큰 추세를 먹으려고 들고, 큰 시세를 먹으려고, 노력하셔야지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지 여러분은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루머는 탐욕을 자극하는데, 아, 예전에 그런 게 많았죠. 한때는 보물섬에 대한 것도 많았는데, 보물섬이 어디 발견됐다 해가지고, 마구, 뭐, 점상으로 연달아 가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점아, 나중에는 상패가 되겠죠. 어떤 루머가 돌면 대부분 사람들은 욕심이 앞서가지고 탐욕에 앞서서 진위 여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판단이겠죠. 또 다른 것으로는 이 레버리지 상품 특히 선물 옵션이나 신용들을 사실 신용이나 선물 옵션은 상당한 지식이나 훈련을 겪은 이후에 그 매매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참여하지요. 심지어 옵션 가격에 대해서 이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하면 옵션 전문가 선물 전문가들이 뭐저 욕할지 모르겠지만 냉정히 얘기하자고요. 분명히 선물과 옵션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 마디 가격 때문에 선물이 움직였다는둥 지수가 움직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냉정히 얘기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히 가격론이 많이 나와요. 요즘 보니까 옵션 가격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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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뭐 소위 1.2가 어쩌고 3.5가 어쩌고, 이런 가격론에서, 가격마들 그, 가격론을 많이 얘기해서 이게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사기죠. 옵션이란 것은 시간 가치와 본질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추세와 변동성의 조합이죠. 변동성은 변하는 것이니까 마디가이 딱딱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간단한 상식으로 봐도 많이 안 되는 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고, 저것만 하면 돈을 크게 벌수 있어, 이러면서 마구 참여하게 되죠. 물론 그 결과는 돈다 잃고 나중에 대여계좌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야 깡통 차서 눈물콧물 또 흘리고 있겠죠 어쨌든 간에, 고런 것도 자기가,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훈련을 간과하고 매매하는 행위도 탐욕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추세 반전 이후에 그 최대 평가액에 연연해 가지고 추세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션을 청산하지 않는 행위도 탐욕입니다 추세가 진행되면 우리는 보통 이~ 항상 무한대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꺾입니다 보통 선수들은 이~ 고수들은 혹은 전문가들은 꺾이는 기준을 얘기하죠 어느 기준 되면 청산 보통 이걸 우리가 이를 획과 튤링 스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일반 기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샀던, 여기서 샀던, 여기서 샀던, 여기서 샀던, 여기서 샀던 간에, 이분들의 생각은, 내가, 자기가 팔아야 될 매도가는 여기죠. 최고점만 생각하죠. 그래서 못 팔다 보니까, 꺾이고, 꺾이고, 꺾이다 보니까, 구경 잘했네, 혹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을 계속 보고 있고, 이게 얼마 갔던 건데, 물타기였고, 수익난 포지션을, 손실난 포지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트레이더한테, 그,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절대로, 수익난 포지션을 손실날 포지션으로 바꾸지 마라. 즉, 추세가 반전되는 기미가 있으면 반드시 청산을 해 주셔야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최고점을 내 이익이다 생각하고 그때 평가 이익을 생각해서 못 팔거나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막연한 희망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상대 우리가 경계가 될것 중에 하나인데, 희망은 그냥 어떤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막이나 기대감이죠. 그죠? 렇 이건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도 투기자, 투기자의 개념에서 얘기, 그, 설명드렸듯이, 캘큘레이션, 벤처, 베이스던 캘큘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즉, 계산에 근거한 거니까, 계산에 근거한다는 것은 확률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80을 아마도 그렇게 되겠지 뭐 이게 아니고 프로바블리 뭐 혹은 프로바블 아 개연성 있게 아마 요건 요런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률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맹목적인 모험을안 하게 되고 맹목적인 모음 뭐라고요 그건 도박이겠죠 그래서 통상 매수 가격 이후에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다가 하락 움직임을 보일 때 근거 없이 이건 되돌리며 다시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소위 전문가들도 많이 그런 걸 겪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주가가. 이러다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잠깐 움직이다가. 여기서 떨어진는데 불구하고, 아, 이건 눌림목이야? 대표적인 그 말이 있죠. 아, 전문가님, 이거 보유할까요? 네, 눌림목이니 보유하세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건 세력의 장난입니다. 더 사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 거죠? 뭐,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근거 없이, 눌림목에는 눌림목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세력, 세력 좋아하면 안 돼요. 세력 좋아하면 안 되는데, 세력은 매수와 매도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세력 좋아하지 마셔야 되고, 우리가 보통 눌리거나 뭐 하거나 못 팔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면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갔으면 꺾였으면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연히 이거는 그냥 단순히 대돌들미니까 곧 상승할 거야. 혹은 어떤 뉴스가 있으니까 상승할 거야. 혹은 뭐 어떤 데서 뭐해 준댔어. 아, 뭐 내지는 문자가 왔는데 아, 운영자 여러분, 이 종목 누가 방문 뭐뭐 뭐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뭐 장관이 방문합니다. 내일 기사가 나간대요. 이런 막연한 희망에 여러분이 그런 뉴스를 접할 때면 이미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희망을 갖고 매 버티거나 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막연한 희망도 여러분은 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은 항상 계산은 계산에 근거한 지적인 모험을 해야지. 계산을 시버하지 않는 맹목적인 모험을 한다는 것은 도박에 가까우니까 적어도 우리는 도박꾼은 되지 말아야 되고 투기꾼은 돼야 되니까 항상 이 계산에 근거한 지적인 모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항상 생각하시는 게 그 바람직하겠죠. 또 다른 것은 복수심이 있는데 그몇번 매매해서 그 손실을 보거나 한두 번 거래해서 큰 손실을 발생하면 이걸 회복하려고 막 덤비죠. 대표적인 게 물타기고 자은 매매인데 냉정해서 물타기는 자기 합리화의그 수단을 삼는 그 복수심의 발로입니다왜 물타기 하나요? 올라가다가 매수에 눌림먹은 자고 매수했더니 더 떨어지죠. 그럼 바닥인 자고 했더니 하락추세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타기 하다가 자금 떨어지고 마지막에 급락이 나오죠. 이때는 바닥 짓는데 투매할 수밖에 없죠. 혹은 뭐가 되죠? 반대 매매, 신용선 반대 매매 들어가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물타기를 하는, 하는, 경우는 여기서 왜 물타기를 할까요? 여기서 눌림을 봤는데 깼으면 눌림목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로스컷이 나가야지 물타기를 추가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이건 자기가 틀렸으니까 로스컷이 들어가는 건데 본인이 틀렸음에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아, 네가 안 올라가고 배겨 그래 내가 더 산다, 에이 내가 더사이러도 어떻게 되죠? 걸로 가는 거죠. 이건 복수심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이게 특히 선물 옵션에서 그 대매매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선물에서 한번 뭐, 제법, 한 1피 손실 을 봤다고 칩시다. 요거 회복하기 위해서 막계약수를 늘리죠. 한 계약으로 1피 손실 봤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다시 이제 두 계약으로 늘리다가 손실을 더 키우죠. 혹은 더 열, 열기 받으니까 세 계약을 늘리고, 그리고 하루에 대인은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 매매도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20번에서 심지어 예전에 많이 벌었을 때는 뭐 100번 매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이거는 복수심 때문에 그러죠. 요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다 어떻게 되나요? 아주 큰 손실로 시장은 특히 박스권에 이런데 박스권에 주로 이 그런 현상서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은 별로 움직인 게 없는데 폭은 작은데 뭐한1 5피 움직였는데 본인의 손실은 10p 뭐2 0피막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그 초보자들한테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거 복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실이 났을 때는 본인이 틀렸으면 그 손실로 딱 인정하고 매매를 잠시 쉬면서 다음 기회를 보면서 냉정히 시장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기다려서 진입할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빨리 되찾겠다고 막 하면 그거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되나요? 계좌가 거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복수심은 일반 사회에서 생기는 그 실패나 손실을 시장에서 만회하자 하고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회에서 하다보면 아뭐 저기 장사를 하다가 실패할 경우도 있죠 아 장사 실패하니까 아 옆집 도리엄마가 혹은 뒷집 순이엄마가 뭐뭐포스카에서뭐 얼마를 먹었대 뭐 내지는 뭐 주식 뭘 사서 얼마를 벌었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 배추 장사하던 김씨 아저씨는 그래 배추 장사 그 배추 파동 나와서 엉망됐는데 나도 주식 시장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경우가 가끔 빌비작에 나오죠. 그럼 그런 복수심은 시장에서는 먹잇감이 됩니다. 또 다른 것, 횡재에 대한 소문이나, 혹은 사실보다른 과시욕에 대한 무형담인데요. 냉장에, 냉장 얘기해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대개술 먹다 보면 주식하는 분, 아, 나는 무슨 종목에서 얼마 몇 배를 먹어봤는데, 근데 몇 배를 먹어보면 뭐합니까? 가끔 있는 게 없는데. 그죠? 혹은 과시욕으로, 아, 나는 이런 걸 해가지고, 아, 이런 종목 했더니, 역시 테마주 뭐 이런 게 최고야. 뭐 이러면서. 상가 몇빵 먹었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기법을 가지고 환상을 심어지죠 아 이런 이런 뭐 영만치형 아, 대표적으로 영만치형인데요 영만치형은 다음날 오른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모릅니까? 실제 통계를 보면 50%도 안 오릅니다 실제 영만치형 이용하려면 앞에 전후와 전후를 잘 분석해야 되고 시장 환경을 본 다음에 적용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기계적으로 접근하려 들죠 그죠? 그래서 누가 이걸로 벌었다 그러면 본인도, 아, 내가 그동안 했던 걸 가지고 이걸 해보자! 이러고 덤비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겠죠? 실패하다 보니까 그 환상이 깨지죠? 환상이 깨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열이 받겠죠? 열이 받으면 또 열심히 또 찾습니다. 이번에는 뭐, 뭐, 샛별이 형, 뭐, 샛별이 뭐 뭐, 뭐 형, 무슨 형, 뭐, 이러면서 막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파탄에 이르는 거죠. 그죠? 렇 시장은 실제로 우리가 복수심을 자제해야 되고, 매매할 때는 복수심 진짜 자제하셔야 됩니다. 손익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얼마를 벌었건, 잃었건, 거기에 슬퍼하거나 노예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즐길 뿐이죠. 시장은 깊은 지식과 오랜 경험,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한 극기 급기 훈련이, 극기가 필요합니다. 내, 나를 못 이기면 시장에서는 역시나 성공하기 힘들겠죠. 또 다른 것으로 적개심이 있는데 적개심은 이 손실 거를 유발시킨 원천을 대상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이 동양 CP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죠 동양 CP도 그렇고 저축은행에서도 볼수 있고 이거 뭐꼭 주식 아니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그 경제 현상에서도 볼수 있는데 저축은행에 고금리 준다고 막 떠들었죠. 그래서 그 사돈한테, 사돈한테 가서 우리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다니는 그 사돈이 얘기를 하죠. 아, 돈 넣을 데 없죠? 우리 은행에 넣어보세요. 우리 금리 많이 줍니다. 뭐, 요즘 은행 금리 4%인데, 우린 6% 줘요. 막 이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사라졌죠? 혹은, 뭐, 깡통 창 경우도 있고, 특히, 후순위채 같은 경우 많이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동양시피나 이런 것들 대표인 케이스죠. 뭐, 투기등급이에도 불구하고 투기등급이니 당연히 금리를 높게 줄 수밖에 없죠 투기라는 등급이란 뭐죠 투자에 굉장히 위험하던 거죠 동양지권 사람들이 뭐 불공정 뭐 했다 뭐 이러는데 정말일까요 투자는 자기의 결과에 아 이거 피해보신 분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잘 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 드신 분 특히 뭐 투자등급을 잘 모르시죠 근데 투기등급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슈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슈가 됐죠, 이번에, 그죠?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탓하나요? 이거를 권유한, 뭐, 친지도 있을 테고, 증권사 직원도 있을 테고, 혹은 뭐 어떤 뭐, 저, 그, 사이트에, 그, 재테크 사이트에서, 아, 이런, 이런 상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 따라서, 고한 것들을, 그, 그렇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원망을 하게 되죠. 사실, 손실 책임을 회피하려면 부책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보 제공자는 아무런 그 잘못이 없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투기 등급인데 투기 등급이니까 금리를 높여줘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짠다면 a등급에 얼마 b등급에 얼마 bb 플러스에 얼마 이렇게 분산을 써야지 한쪽에 왕 찾는 다음에 아 이게 부도가 나 버렸어 이러면서 이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한테 네가 잘못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정보는 단편적인 분석 대상일 뿐입니다. 누가 정보를 주던, 기사, 기자가 주던, 누가 주던 간에. 심지어 재밌는 게요. 얼마 전에 모 기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양 지권 망하니까 돈다 빼라. 돈을 왜 뺍니까? <laughs> 시험에 이거 뭐 사라집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이 정보는 좋은데다음엔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투자가 좌우되지만 일단은 정보 제공자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개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다만 자신의 실패에서 그걸 이용하면서 분석하면서 실패했다면 내 분석이 뭐가 틀린 것인가 하면서 교훈을 어려워 얻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학습 효과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거 과신인데요. 그 자기 능력에 대한 그 지나친 과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세 상승장에서 보통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사서 좀 먹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주식에 천재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그러다가 돈을 막 투여하죠, 더뭐 여기저기 꼬아서, 꼬다도 하고 그러다 대상승 맞죠.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거든요.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하면 을안 됩니다. 주식, 시장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 항상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면 안 되고 또 다른 건 기술적 지표에 대한 맹신이 있겠죠. 특정 지표나 기업에 대한 맹신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만의 투자 원칙하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다릅니다. 그리고 항상 국면 분석을 우선하고 그 다음 국면을 만는 지표를 활용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죠. 스톡 그 지수가 박스권에 있어요. 그럼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추세를 타고 가 버리면 스토캐스틱은 위에서 계속 높니다. RSI도 마찬가지거든요. RSI도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순간 여기서 머물러 버리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과일권에 들어가면 매수하고, 친척권 빠지면 매, 그 청산해버리는 스토캐스트 파복 키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런 시세를 노려야 되는데, 요게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에 맹신하죠. 과일권에서 매도해야 이러다가 선물에서 죽죠. 여기서 매도하면 선물은 깡통 차는 거죠. 마진콜 당하고. 그래서 기초적 지표에 대한 맹신도 하셔도 안 됩니다. 어디에 쓰이는가만 알아야 될 뿐이죠. 그리고 자만함과 거만함도 상당히 우리가 피해야 될그 시장 심리 중에 하나인데, 연전 영승하면요, 이 과신과 마찬가지로 주의력이 분산됩니다. 이게 계속 이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장, 나는 계속 이기니까 시장이 날 따라오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판단력을 흐리게 되고, 그래렇게 되면 상황 변화에 대해서 유연 있게,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공공연하게 시장 정목을 예측하거나 타임 포트폴리오를 간섭하거나, 혹은 타인의 시장 행동을 항상 경멸하면서 자기야 시장 혹은 종목을 선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에브리데이 상한가, 상한가 같은 소리하고 있죠? <laughs> 그런, 뭐, 오늘도 상한가다, 내일도 상한가다. 한, 뭐, 잡주 한 200, 100개에서 200개 추천하면요, 매일 상한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상한가 나오는 것도 여기서 추천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서 여기서 계속 쳐다보면 언젠가 상한가 치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자만심이나 거만함에서 나온 겁니다. 백종목을 왜투자합니까 쓸데없이 지수를 사고 말지. 그또 다른 것으로는 이 자기가 시장 어떤 그 인원이 많은 회원 많은 클럽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떤 종목 하나 하면 개별자 하나 하면 여러 명이 덤비니까 순간 딱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현상이면 이쪽의 회원들은 아 우리가 이 종목을 선도할 수 있다 우리가 세력이다 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상당히 뼈아프겠죠 그런 투자는 가급적이면 제한하셔야 되고 또 다른 거 하나 시장에서 계속 있다 보면 좋은 구간도 있고 나쁜 구간이 있습니다 테마주가 잘 가는 구간이 있고 주도주가 잘 가는 구간이 있고 구간마다 틀린데 시장 종목이 어느 한순간 어느 구간에서 이게 잘 맞아보면 테마주가 잘 가면 얼마 전에 코스닥 잘 가니까 그 다음 코스닥이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나요? 반, 시장 종목 이루고 가는데 개별주 전성 시대다, 뭐 이렇게 떠들죠. 그죠? 이러다 보면 망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재미난 것은 이 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 탁월한 이론을 갖춘 사람일수록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시장은 항상 카멜론처럼 변화합니다. 변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 내가 이런 이론이 있으니까, 특히 기법 중요시하는 분도 있죠. 쓸데없이 기법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법이 문제죠. 기법을 너무 중요하시면 교조주의에 빠지기 쉽고, 교조주의에 빠지면, 낭패를 얻기 쉽죠. 같이 투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같이 투자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교조적으로 같이 투자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PBR 얼마면, PBR 0.5 이하니까,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뭐, 꽁초 투자하자. 뭐, PR, 얼마니까 이거 다 변하죠, 그죠? 그리고 PBR이 낮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회사 성장성이 없다는 거죠? 사양산업일 가능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저축은행 사건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축은행, 우리나라 넘버원 하는 가치주 펀드에서도 저축은행 많이 들어갔다가 막판에 헐값에 던지고 나오느라고 정신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표나 어떤 그 기법이나 기준에 너무 지나치게 신봉하면 교조주의에 빠지기 쉽고, 교조주의에 빠져버리면 의외의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를 한다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니고, 모멘트 투자를 한다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교조주의에 빠지면 둘다 어느, 어떤 방법을 쓰는 간에 실패하게 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것으로는 스릴과 흥분 및 도치감이라는 게 있는데, <laughs> 시장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특히, 선물옵션 시장은 굉장히 빠르죠. 순간 100%, 200% 확확 올라가기도 하고 순간 마이 50%, 60%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 순간 순간 이 변환 시세를 보다 보면 거기서 매매하다 보면 순간 순간에 쾌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과 쾌감과 두려움 빠지면서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놈에서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순간 올라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쾌감이 느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상당한 스릴을 하는데 이 스릴은 도박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큰 변동성 박스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 스릴에 빠진 도박을 하기 쉬운데, 원래 정석은 박스권에서는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박스권 매매를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박스권에서는 쉬는 거지. 지수던 종목이든 박스권이면 쉬는 것이고, 진짜 선수는 돌파하면, 돌파하면, 어떤 분은 여기서 사서 여기 팔고, 여기서 팔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변동성, 변동성이란건 이게 뭐죠? 냉정히 얘기하면 예측 불가라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면 예측 불가인데 박스권이 자된 듯이 체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움직임은 올 수도 있고 여기 가야 되는 안 가기도 하고 뺏겠다고 가기도 하고 빠졌다고 출협과 페일로가 엄청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속임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자은 매매하면 다치죠 그죠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박스권은 원래 매매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매매하던 스릴 있죠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뭐 저기 롤러코스터 타고 여러분들 은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흥분도 많이 느끼죠. 시장이 아, 내가 여기 샀어. 아, 올라갔어. 좀 올라가면 막 흥분되죠. 시장이 아, 내 시장 방향과 유작이 올라갔어. 근데 그걸 과신하는 순간, 혹은 돌파해 가지고 아, 쭉갈 거야. 방심했는데 깼으면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레의 현상에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선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흥분해서도 안 되고. 스릴을 너무 즐겨서도 안 되고, 객관성과 냉정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은 도치감인데요. 그, 특히 대세 상승장에서 보시면, 이 대상승 막바지에는 대중이 전부 다 돈을 벌죠. 막바지 돈을 벌다 보니까, 이화란색 막바지에서는 대중들이 일종의 출신자의 행운 때문에 공포와 정반대로 무조건 막 먹으니까 막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종목들이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너지다 보니까 아 이건 왜 그래 내내 내 아까 얘기했던 적개심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어 아, 이거 정보진해가 틀린 거 아니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지는 빨리 해야지 뭐 복수심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대세 하락장에서 꼼짝 못하고 물타기하다가 결국 대세 바닥에서 털리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도치감도 너무 가져서도 안 됩니다. 또 다른 것은 혼란과 자존감인데. 그 특별한 이유 없이 손실 보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쉬어야죠. 거래할 때마다 손실 을 하시면 특히 매수하면 하락하고 내가 매도하면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석이 틀려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포지션을 줄이면 또 어쩔 때는 포지션 줄이니까 이익이 더 많이 나고 포지션 키우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대개, 비추세 구간, 횡보 구간에 많이 나타나는데, 만약 여러분이 서너 번 거래해서 손실을 본다 그러면, 일단 빠져나와서 거래를 멈추고, 포션을 지 정리한 다음에, 일단 빠져서 재충전하면서, 이 때를 다시 노려야 됩니다. 차분히. 그러나 재충전할 때도 여전히 시장 분석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죠. 왜냐면, 그,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시장 심리에 대해서 좀 고찰해 봤는데요. 일단 시장 심리는 여기까지, 그,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 현상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 심리 현상에 대해서 한번 잘내 매매에서 내가 지금 어디 쪽에 빠져 있는가를 잘 한번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 나의 매매에서는 이런 이런 점을 좀 고쳐봐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까지 시장 신뢰를 살펴봤고 이제는 그한중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어디는으로 그 보는 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죠 그 이번 주에서는 미연방정부 폐쇄 이슈가 그 가장 중요한 이슈 같은데요 사실 냉정히 얘기하면 예산안 공방 문제죠 그 실제 미국의 재정 상황은 9월보다 악화됐고 상하원 의원들이 서로 그 핑퐁 게임 중이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맞물려 가지고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8번의 그 부분적인 정부 폐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핵심 기능은 계속 유지됐지요. 그 10월에 그 대규모 연금 집행하고 국채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위기 이론도 나오고요. 핵심은 오바마 케어인데 이건 자존심 싸움이죠. 오바마도 물러설 수 없고. 근데 왜그 재정 확충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 표를 보시면 원래는 정부에서 지출을 하려면 정부 부채를 써야겠죠. 부채와 이 부채 한동간에 격차가 있어 돈을 이만큼 쓰겠죠. 근데 지금은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완화된 공화당이 최근에 좀 완화된 그 제수처를 취하고 있는데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1년 연장안을 냈었죠. 1년 뒤 하자 했더니 물론 기존의 공화당에서는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삭감하자 했는데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건 상징, 상징적인 거죠. 자존심 싸움이죠. 이건 절대 물러설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불발됐죠. 물론, 그, 오늘 낙선물이 좀 빠졌던 것은 미국 공화당에서 오마마케어의 수정 없이는 절대 그 부채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하긴 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공화당이 지금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데, 그 의견이. 그분열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그 의원, 공화당 그 의원들 얘기도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수 있으면서 서로 말이 약간씩 틀려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내년에 하원 선거가 있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채무한도 증액에 찬성하는 미국의 여론은 9 0 육박합니다. 거기다가, 오바마의 국정 수행 능력이 잘한다가 49%, 못한다 45%, 약간 잘한다 되어 있죠. 정부 폐쇄 이후에 공화당의, 공화당 오바마 케어를 연계해가지고 예산 및부채 한도 증액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70%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에 하원 선거 때 공화당이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바로, 지금 그 데이터는 못 가져왔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본 뉴스를 보면, 오, 과연 그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와 연계해가지고 부채한도 증액 처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누가 있느냐? 해봤더니, 무려 22%나 공화당이 더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즉, 공화당에서는 이러다 보면 아 내년 하원 선거에 그 실패할 수 있겠다, 미주당에 뺏길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티파니 출신들의 그 강경한 강경론자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서서히 아, 답을 빼는 현상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죠. 여론과 민심인데, 이게 보시면 부채한도 무조건 증액이 거의 30%육박하고 지출 감축에 상응하는 채무 한도 증액도 한60% 정도에 육박하죠. 미용답이 좀 있지만. 즉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내 여론은 일단은 부채 한도 증액을 찬성해야 된다는 것이 그 대중의 생각이고 미국 내 여론인데 민심인데 현재 이게 빨리 넘어가야 지출이 가능하고 정부 예산이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은 정부 부채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부채 한도를 높이면서,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부채 한도를 계속 높였죠. 그죠? 렇 부채 한도를 계속 높였으니까 언젠가는 미국의 나를 별로 좋게 보지는 않는데, 부채는 그게 다르면 아무리 기측통화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닥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빚, 빚으로 먹고 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재정수입하고 지출하고 언밸런스가 이게 안 돼야 되죠.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고, 그것은 미국 경제가 이, 재미난 현상이긴 한데요. 미국의 경제의 규모는 제일 크지만 소비로 먹고 사는, 빚으로 내서 소비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수준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10월 중순에 부채 한도가 도달하는데, 만약에 디폴트 나오면 머리가 아파지겠죠. 미국의 나라가 기축통화가, 기축통화는 모든 상품, 원자재를 살수 있는 그러한 화폐인데, 그게 부도가 난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17일에서 20일까지 채무한도 증액 데드라인까지 합의가 되느냐 되니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되겠죠. 왜냐하면 의원들도 월급은 받아야 되겠고 월급을 받으려면 합의안하면 월급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왜 만약에 안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시장이 우려하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미국인의, 미국의 국채를 대부분이 중국과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대략 40% 정도인데 이들은 남의 나라죠. 남의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 자산을 잽싸게 던지겠죠. 왜? 손해 안 봐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되면 아비규환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워진 거죠. 우리나라도 이 국가 채무 때문에 그 IMF 간 적이 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공화당도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주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통상 정치적 이슈, 이슈들은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슈 해결적까지는 상단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추세를 바꾸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18번에 걸친 정부 폐쇄가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학습 효과를 상당히 많이 얻었습니다. 부채한도는 정부 예산하고 자존심의 싸움인데 장기화될 때는 물론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고 불확실성이 지속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폐쇄가 어느 정도 수준과 기간으로 갈지에 해서지속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보시면, 짧게 정폐사가 3일 정도면 별뭐 미매하게 영향을 끼쳤고, 여기 보시면, 제법 올해, 한 5일에서 21일 정도, 막 이렇게 돼버리면 제법 변동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큰 추세를 역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그, 이번 중순 정도까지 그 해결한다면, 만약에 17일까지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을 한다면,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나라는 부채를 가지고 달러를 찍어내서 부채로 소비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협의 안 하면 경제가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그 미국 정부 폐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좀더 재미난 그 강의 내용과 그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선선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정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